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한국교총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원인이 교권 추락과 전체 공교육의 붕괴라고 선언했습니다.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과도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크게 추락했다며 교육부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장관 고시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어 국회에도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호하는 초등등교육법 개정안에 즉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 지나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, 아동학대 신고 협박, 이런 행태들을 반드시 저희들이 총력 대응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지고 교육이 다시 설 수 있도록,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교총은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을 여기에서 선언합니다.